네, 111 기도회 3일차에 나오신 여러분 또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또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또 힘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간 그 보혈의 능력을 좀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가 빨리 끝나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나고 우리가 또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껏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혈의 능력들을 좀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요, 그곳이 우리의 생명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주께서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시간씩 11일간 기도하는 111 기도의 3일차입니다. 이제 센터 매입을 위해서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제 9일이 남았네요. 특별한 또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스가랴 2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회복의 측량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죠. 첫 절부터 측량줄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측량줄이 보이십니까? 측량줄은 말 그대로 측량하는 것이죠. 뭔가를 달아보는 거죠. 재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용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판을 위한 측량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회복을 위한 측량줄입니다. 심판의 경우는요, 다니엘서 5장의 대표적인데 우리가 벨사살 왕을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것, 이 메네라는 것이 측량한다는 거예요. 재본다는 거죠. 달아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함량이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선고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측량줄은 그런 심판 이미지가 아니고 감사하게도 회복의 이미지입니다. 뭘 측량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다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재건을 향한 도구로 이 측량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서 심판을 받았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이 그런데가 있는 거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재건과 부흥의 역사가 따라 붙고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당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콘텐츠를 공부할 때 힘없어 당한 것 아니다, 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그대로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 당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다시 그 심판의 때가 지나면 회복을 하시는 것이죠. 그 회복하는 타이밍에 등장하는 아주 상징적인 도구가 측량줄이다.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회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이 측량줄, 이제 심판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다시 회복의 도구로 등장하는 측량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칼 같은 거야. 칼. 칼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이 칼을 잘못 쓰면 다치고 또 사람을 상해하는 데도 쓰죠. 강도의 손에 칼이 들어가면, 적장의 손에 칼이 들어가면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의사의 손에 칼이 들어가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측량줄이 칼과 같아서 어떤 때는 심판의 도구고 어떤 때는 회복의 도구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회복의 상징으로 이 측량줄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시겠다, 다시 일으키시겠다, 다시 시작이다, 다시 부흥이다, 다시 건축이다, 다시 세우시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이제 지금까지 왔던 과거의 예루살렘과는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4절,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사람과 가축을 다 이렇게 가둘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금 재건되는 성전이 그렇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성전의 의미, 특별히 성전된 신약 공동체를 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11절인데, 그날에 우리 그렇게 배웠던 그날이 오면 정말 궁극적 성취의 날, 그 종말의 시기를 바라보는 그 궁극적 성취의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이제 특정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all nations, 열방이,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언어와 그리고 민족과 부족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를 다 담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배 공동체, 회복된 공동체, 이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도시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죠.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죠. 우리도 잘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과 또 중국, 북쪽으로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다 경계태세가 있죠. 해안을 지키는 또는 육지를 지키는 국방력이 다 성곽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성벽과 성곽이 없다,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신다.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든 원수를, 침략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모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이후에
불안, 수치, 공포, 염려, 책임 전가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끊어진 그 이후에 죽음을 벗삼아서 늘 그 죽음의 권세, 세력 안에서 살죠. 그러니까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그 연약함으로 자기 방식의 성곽을 쌓죠. 물질의 성곽, 권세, 명예, 인기, 스펙, 네트워크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이후로 계속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필요하고 그것들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를 개발하고 또 자기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보장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보장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보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AI, 인공지능, 4차 혁명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과학 분야가, 의학 분야가, 첨단 분야가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다는 거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가 스스로 성벽을 쌓고 성곽을 쌓고 탄탄대로를 달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온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고요. 오히려 정말 변방에 힘없이 부었던 우리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역이민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정말 상대적으로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온 인류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아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쌓은 성벽과 성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처절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눈동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사랑, 이런 보장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에서 느낀 것처럼 한계가 여실한 거예요. 우리 시스템, 우리 기술, 우리 의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영원한 보장으로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시는군요. 그래서 온갖 사회적 측량줄로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냉소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고 숫자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측량줄로 볼 때 내가 그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라는 아하자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여우가 얼마든지 무너뜨릴 만한 성벽, 성곽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불성과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들어와 내 인생의 영원한 보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 내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육계와 의료계를 위해서 기도했죠. 오늘은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치계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정치계가 되고 정말로 사리사욕이 아니라 당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치인들이 성숙하게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21대 국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에 있는 한인사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소리내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생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센터 잠금 지불까지 9일이 남았습니다.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으로도 생터를 짓게 하여 주옵소서. 안팎으로 정말 단단해지고 튼실해지고 정말 성경을 잘 읽히는 건강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 사역국이 있는데 그 사역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12개 권역 50개 지부 그리고 해외 40개 나라 70개 도시에 있는 사역 공동체와 생터인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자막에 구체적인 사역국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수합된 기도 제목들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계속 화면이 바뀌면서 현장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갈 텐데요. 정말 너는 나다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도 제목들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측량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 성을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저렇게 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측량줄을 꺼내시기를 원합니다. 사명과 정체성을 잃고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본질을 잃고 헤매었던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본질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을 꿈꾸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머물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더 많은 나라를 취하시고 더 많은 종족을 취하시고 땅 끝에 있는 당신의 영혼들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그 땅에 들어와 거하시며 머무시며 좌정하시며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 아닌 것, 성곽 아닌 것, 그냥 바람 불면 무너질 것, 그것 의존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자기 방식의 성곽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잠잠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 한계를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복음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눈동자같이 여기시며 택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칭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있는 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다같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남은 시간 동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